소트니코바가 자국 대회에서도 또다시 불참을 선언한 반면 은퇴가 예상됐던 아사다 마오는 현역 연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납득할 수 없는 두 선수의 상반된 행보, 황수연 기자가 전합니다. 소치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 속에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딴 러시아의 소트니코바. 올림픽 이후 단 한 번도 국제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러시아 내셔널 챔피언십 불참을 선언했습니다. 미국 언론은 소트니코바에 대해 올림픽 이후 국제대회에서 정상의 기량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국제대회 메달 없이 올림픽 챔피언이 된 유일한 선수라고 비판했습니다. 반면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여전히 은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아사다는 점프의 상태도 올라왔고 스케이트는 내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며 갑작스런 현역 연장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여자 피겨스타일 부재로 고민해온 일본은 아사다의 발언을 앞다퉈 보도하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김연아의 현역 시절 두 라이벌의 정반대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립니다.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.